어머, 잠깐만. 어, 저분은 왜 저렇게 모자를 쓰... 저런 분들은 우리를 자극시키지. 궁금해, 외모. 어, 외모. 외사롭지 않아. 어, 외모 저렇게 또 커피 한 잔을 드시고 이제 오빠 가보자, 한번. 어, 가보자, 그래. 안녕하세요. 우리도 커피 한 잔 마실까? 어, 이 외모가 심상치 않니? 사진작가님이신가? 아니 안경도 너무 힙해. 어, 아주 앉아도 돼요, 저희? 어, 반갑습니다. 인터뷰 가능해요? 인터뷰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만. 어. 아니, 그 안경 올라가는 거죠? 한번 좀 네, 보여주시죠. 올라가는 거? 아, 아니, 왜 여기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아니, 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 여행을 갔다 왔고요. 어, 요 가방. 아, 오우, 오우! 아니, 이거 뭐야, 오우! 아니, 무겁다. 제 살림입니다. 살림이요? 예. 살림이요? 예, 잠시만요. 아, 사진 찍으러 다니는 계획 다시나? 그러게, 잠깐만. 오빠, 일로 앉으세요. 어, 오우, 내가 깨. 살림이 깨네. 사진 찍으러 다니시는 분들은 어디 스팟에 가서 밤새 기다리고 뭐 무슨 그 사진 찍으려고 하잖아. 아니, 솔직히 카메라도 지금 저거 오디오 달려있는 예. 카메라라서. 아, 그래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작업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패션도 남다르고 뭔가 느낌이 있는데. 이거 뭐 촬영하는 거예요? 네. 아, 저희가 이제 가보자고 라는 프로가 있는데. 예. 아직 이제. 아. 길거리에서 이렇게 친구 네.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친구가 네. 되어주는 그런 예. 프로예요. 아,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세 가지 직업이 있는데요. 세 가지 직업? 예. 직업이 세 가지예요? 예. 엔잡러, 엔잡러. 엔잡러. 어, 여행 유튜버도 하고, 예, 그리고 여행 작가도 하고, 그리고 여행 인솔자도 합니다. 오, 가이드도. 가이드도 하시는구나. 지금은 그러면 어디 여행을 하고 오신 거예요? 어, 지금은 최근에 일본에서 일을 하고 가이드 일을 마치고 어. 한국에 귀국해서 잠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너무 잘 된 게 오빠 이런 분들은 여행 얘기만 들어도 지금 집에 가서 여행 뭐 마그네틱이라도 얼마나 볼 게 많아. 냉장고만 타러도 한 시간이야. 우편 뭐 냉장고 자서 솔직히 집이 어디예요? 집이 없고요. 냉장고도 없고요. 마그네틱은 줘도 안 받습니다. 집이 없고요. 냉장고도 없고요. 마그네틱은 줘도 안 받습니다. 왜냐면 제가 살림이 저 가방 하나 장난하는 거야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라 나 여행 가서 맨날 그거 사는데 미니멀리스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다 이고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미니멀리스트. 요즘 집은? 네. 집이 어디신데요? 집이 없습니다. 아, 장난하지 마세요. 장난이 아니고 제가 집이 없이 가방 하나로 가는 곳에서 마음에 드는 장소가 나온다. 그러면 그곳에서 머물러요. 그러면 만약에 예. 지금 집은 어디예요? 진짜요? 그렇게 집은, 따지면? 오늘 집은 이 근처예요. 오늘 집은? 예. 오늘 집은 이 근처. 무슨 SNS 예. 콘텐츠도 아니고 오늘의 예. 집은 여기다. 아니, 근데 아니면 집이 여러 채 아니야? 집이 많아요? 빈 객실은 다 저희 집이 될 수가 있죠. 와. 예. 그럼 이때까지 어디가 집이었어요? 지금까지요? 한 50개국. 이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방송에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어, 제 채널에 다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이름 몰랐었는데. 그게 뭔데요? 제가 몰라서. 미니멀 유목민 치시면 나옵니다. 미니멀 유목민? 예. 어, 있어! 예. 미니멀 유목민. 가방 하나 물건 70개, 30대 홀리스 전 재산? 참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매일 아니,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뭐 모텔이나 여관 이런 데 자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활 반경이 조금 더 생활 물가가 저렴한 곳에서. 근데 네. 돈이 너무 많이 들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이미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숙박비, 교통비 외에는 숙식비 외에는 쓸 게 없어요. 예의가 아닌가? 아니요, 보셔도 됩니다. 아니,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여기는 좀. 어.